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다 나만 쳐다봐. 우리한테 말 시키지 마, 창피. 이거 독박해야지. 이제 놓지 마, 놓지 마. 잡고 있어, 잡고. 지금 너 되게 비호감이야. 독박자, 독박자, 독박자. 일본. 내가 이겼어. 예, 정의 승리한다. 제발 관광 좀 하자. 와. 우와. 야, 가슴이 트인다. 우와. 와, 좋다. 하나, 둘, 셋. 호라티. 젊은 애들 쫓는 게 또 우리가 쾌감이 있잖아요. 우리 MT 터전 폭파 한번 시켜볼까? 여기를 라제 거리로 만든다. 오, 예, 지금. 아, 예쁘게 오게 오게. 아, 와, 와. 미스 워드. 워스 리더. 먹어도 돼, 이거? 한숨 먹어. 아, 짜장면 맛있다. 장동민 그만 짜시고 이제. 그리고 짜요? 보면 최종력밥 안 걸린 게 우리 둘? 우리 수밖에 없네. 아, 최종력밥. 어? 진짜? 형은 잘 따라다녀야 돼. 와. 그리고 우리가 시즌2잖아. 어? 왜? 우리 망했어? 시즌2 이렇게 힘없이 시작해. 힘 엄청 줬어. 그래? 시즌2! 힘 줬네. 어. 난 내가 형, 난 내가 2023년에 48살인 줄 알고 살았었어. 몇 살인데요? 나 49살이더라고. 오, 진짜? 어, 49살이야. 형 51살이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랑 나랑 한 살 차이. 기억력이 안 좋다. 2024년도에 50 된 거잖아. 어, 50이야. 소름끼쳐. 나이 아니야. 아무튼 더 늙기 전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 어? 50이네. 그래서 24년은 우리 독박후가 달라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뭐? 싫어하는 뭐? 안 할래. 게스트를 한 분. 어? 게스트? 이제는 한 분 모셨습니다. 새로운 멤버? 게스트? 예. 나 빠지는 거 아니야? 형 언제 오세요, 그분? 누군데? 누군데? 아, 오늘의 게스트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예. 여기 이쪽 오십시오. 이쪽.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수 씨. 어, 형님 반갑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시고. 김민정 선생님이시고. 예? 관상 전문가시고. 아,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24년 또 우리가 갑진년을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를 좀 여러 가지 봐주신다고. 관상 전문가. 어느 놈부터 볼까요? 어. 아, 전체적으로 느낌상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느낌상. 어, 일단 지금 24년 운이 좋은 건 24년 운이 좋은 건 김대희 씨. 와. 저요. 김대희 씨. 와. 저요. 대희 형이요? 네. 김대희 씨가 2-3년 전부터 운이 지금 한 7-8년 대운이 왔더라고요. 와. 맞아, 맞아. 관상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물형 관상이라고 있거든요. 물형 관상. 물형? 이제 동물에다가 이제 비유하는 그런 관상이 있는데 김대희 씨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베스를 닮았대요. 베스요? 베스? 베스를 닮았대요. 베스요? 베스? 물고기요? 네. 뭐요? 유해종이야, 유해종. 외래종, 외래종이, 외래종. 네, 그래서 개그계 교란종이다. 아.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교란종이요? 네. 너무 뻔한 예능 같은 거 말고 약간 좀 새롭게 변형화된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굉장히 운을 아주 크게 앞으로 한 4-5년 아주 크게 끌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이미지 메이킹이나 또는 옷 스타일 이런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김대희 씨한테 아이보리색, 흰색, 베지색 황토색 이런 색깔의 옷이 행운의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노란색이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 베스. 제가 한마디로 온몸에 그냥 운이 베스. 그렇지. 네. 운이 베스. 네. 운이 베스. 네. 받아주시잖아 이렇게. 네. 이런데도 괜찮다는 거죠? 네. 교란종. 지금까지는 안 통했잖아? 이제 통한다는 얘기지. 이제 통해. 이거 통하면 와 대한민국 개그는 어떻게 엄청 흐트러지겠다 우리 예능계가. 대희 형은 이제 뭐 괜찮은 거 들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은
장동민 씨. 장동민 씨. 어, 저요? 네. 아유, 아유. 장동민 씨는 코주부 원숭이라고 해서. 어, 아니, 그런 똑같다. 아, 진짜. 아, 이렇게 된 거. 코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 맞네. 그 코주부 원숭이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환이 클수록 체격이 크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코주부 원숭이가요? 네, 남자로서 좀 이 중에서 제일 건강하다. 야, 아, 진짜. 형 진짜 의외다. 고환이 커? 뭐 보여드려요? 이분은 좀 집단 생활 또는 단체 생활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 챙기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연스럽게 약간 리더가 되는 격. 그래서 저희 독학도에서 얘가 항상 리더를 해서 짜요. 짜서 한 명을 여섯 명이에요, 얘가. 그래서 지갑 좀 빠져나가. 대장놀이 하는 거 좋아요. 리더도 있고. 네. 아니 그럼 저도 대형은 그런 거 이런 색깔 입으면은 괜찮다 그랬잖아요. 아, 저도 뭐 피해야 되거나 좋은 거 있나요? 장동민 씨는 올블랙의 옷은 내 운을 깎아먹어요. 어 그래요? 아, 올블랙! 오늘 걸렸다. 오늘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아니면 올블랙의 옷에 화려한 벨트나 또 시계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줘도 돼요. 예, 예. 다음 누구예요? 다음. 저부터 했어. 김준호 씨는 물형 관상으로 하면 쿼카. 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도 하고요. 쿼카가? 원래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예, 그런 동물의 상징이에요. 근데 김준호 씨가 그래요. 김준호 씨가 인생에 기복이 많은데 돈도 많이 벌고 까먹기도 많이 까먹고. 맞아 맞아요. 그런데 회복도 또 금방 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막 캐주얼하게 옷을 입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 수트나 세미정장을 입었을 때 맞아요. 운이 크게 와요. 오케이. 그 본인은 잘 되든 안 되든 늘 행복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좀 이제 궁합이 조금 안 맞는 두 분이 있는데. 아 누구예요? 예, 인규 씨하고 세윤 씨가 좀 궁합이 안 맞아. 어? 아직 둘 간의 그 기싸움. 대박. 서열 정리가 안 끝났다. 와, 서열 정리. 얘 우리들이 막내인데. 네. 맞아요. 생일은 인규가 형이거든요. 내가 빠른데 지가 막내 아닌 척해요. 내가 언제 척해? 네가 막내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아니에요. 얘가 지 형인 척해요. 싸운다, 싸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뭐 물 떠올 때 막내야 그러면 인규가 가는데 가면서 그러거든요. 내가 세윤이보다 빠른데. 내가 세윤이보다 빠른데 하고. 근데 세윤이 절대 안 움직여요. 와, 진짜 그거 다 아시네. 대박이야.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관상에서 무령 관상으로 하면 슈빌이라는 이제 별로 닮았어. 슈빌. 슈빌. 약간 있다. 오. 있어. 홍인기 씨는 수달. 수달. 비슷하네. 이 동물이 천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모두가 다 내 적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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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나다. 막 이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수달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뭔가에 꽂히면 집착을 하거나 좀 뭘 모으거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승부에 집착을 한다거나 예, 어떤 내기, 도박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내려놔야 돼. 내려놔. 아, 내려놔. 네. 네가 다 걸리면 돼 그냥. 너 계속 센 거 하고 싶어 하고 도박 하고 싶어. 본인이 다 걸려요. 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세윤 씨한테 두 가지의 자아가 있어. 네. 한 가지의 자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열적이고 맞아. 에너지 넘치고 그런 세윤이와 또 하나의 세윤이는 굉장히 동굴 속에 숨고 싶고 혼자 있고 맞아, 싶고 맞아. 지금은 말 걸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세윤이. 맞아, 맞아, 맞아. 이 둘의 세윤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다중인격이네요, 그러면. 약간 그렇다고 봐야죠. 어쩐지.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누가요? 아, 누가요? 여기서 더 이해하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가 고치면 되는데 왜 남이 이해를 해요? 20년 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남네요. 얘가. 가만 있어. 서현정. 가만 있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다음 주 누가? 야 이 슈빌로마라고. 슈빌로마. 야 이 슈빌로마. 저희가 승승장구하려면 어느 쪽
방향의 나라가 좋을까요? 그래, 동서남북 이렇게 있잖아요. 풍수. 지금 이 그냥 이 멤버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서쪽 방향이면 좋고요. 서쪽. 서해. 유럽이네. 유럽. 고층 빌딩이 많은. 그럼 좀 고층 빌딩 있고 그럼 홍콩 같은 데 괜찮네. 홍콩.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한. 그럼 홍콩이야. 홍콩의 먹거리가 엄청 풍부하죠. 홍콩 볼까? 왜 볼까?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있잖아. 마카오? 얘는 이렇게 나대다가 항상 한 대씩 맞았어. 형은 그래도 행복한 코아카. 어차피 내일 까먹어요. 즐거운 상상 채널 S.